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연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여행, 또 실패, 그리고 모험, 이네 가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저에게는 이네 가지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삶과 동의어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5살인데요. 누군가에게 제가 삶과 인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짧지만 긴 시간을 살아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웠던 거를 여러분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되게 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되게 다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뭐고, 저는 누굴 위해 존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늘 머리가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춤추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고집하기에는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반대가 컸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이제 춤을 추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꿈을 참고 살았죠. 그렇게 대학에 진학해서 제가 원하던 대로 댄스 동아리에 지원도 하고 가서 면접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춤도 추고 합격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못하겠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릿속에는 부모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딸로서, 자식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게 댄스 동아리 활동이랑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때 판단을 내렸거든요. 또 주변 어른들이 저에게 했던 많은 경고들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춤을 추면 실패할 거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결정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넌참 또래 애들과 다르게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도전할 줄 아는 멋진 아이야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깨달은 거죠. 사실 저는 사회가 그냥 하란 대로 살아온 겁쟁이 껍데기였고 도전의 도짜도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난 도대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게 틀린 건가? 라는 끝이 없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 삶에 있어서의 도전은 그저 제 주변 타인들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걸 깨닫고 난 뒤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나서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사실 너무 부담스럽게 커다란 감정이라서 외면하고 싶었고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제가 호주로 떠났어요. 혼자서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속한 삶, 저를 둘러싼 이 모든 거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이 남반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렸을 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 또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었어서 여권도 만들고, 그렇게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갑니다. 가서 제가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나와가지고 지도도 안 보고 길 걸어 다니고, 또, 가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하루는 그냥 편의점에서 산 2달러짜리 슬러시를 마시면서 나무 아래 누워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2주라는 시간을 호주에서 보냈고, 그러던 와중에 저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하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 제가 도시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문화회관 같은 곳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되게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제 각자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단한 명도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때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난이 지구의 먼지일 뿐이다. 세상은 되게 넓고 사람은 많다.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되게 잘 굴러간다.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정말 이상하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게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만족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제 과거를 되짚어보니까 저는 철저히 타인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의하는 실패를 하기가 너무 무서웠고,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저 자신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남의 시선과 남의 인생에 너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살던 저에게 호주에서 깨달은 세상에 굴러가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엔 전혀 데미지가 없다라는 사실이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이란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혼자가 되어보는 것에 힘을 배웠어요. 제가 만약 친구랑 여기를 갔더라면 저는 관광을 하느라 바빴을 것 같아요. 또 저의 사회적 가면을 벗어내지 못했겠죠? 친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했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제가 혼자 호주에 갔기에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여행이란 건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여행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는 장소도 없고 아주 낯선 곳에서 혼자 떨어져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보는 게 저에겐 여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살면서 이런 여행을 꼭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정말 오롯이 혼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호주에서 제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연예술 동아리에 들어가고 제 목소리를 조금 들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습관이 어딜 가지를 않아서 여전히 저는 제 목소리보다 남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제 인생에 또 아주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되게 깜깜한데 갇혀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느낌을 꽤 오래 느끼고 살았는데요. 첫몇 년은 제가 이런 느낌을 느낀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 다녀오고 생활을 하던 중에 2017년 어느 날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요. 아주 끝이 없는 우주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게 너무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겨진 기분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일상생활은 되게 잘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밝게 아무도 모르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 갇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아주 어두운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가 저를 위해서 계속 꾹꾹 눌러요. 아주 무겁게요. 이게 너무 질식할 것 같아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나갈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염없이 가라앉으면서 괴로워서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해 겨울에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학교 휴학계를 냅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약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타임테이블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시간은 되게 오래 지속이 됐는데요. 제가 복학을 하고 2019년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까지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서 이제 이 우주에서 빠져나올 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난 한 친구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제가 혼자 콘서트에 가서 만나게 된 친구예요. 제가 이제 현지어를 그때는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통역을 해주다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콘서트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본인이 되게 최근까지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전문가랑 상담을 한 2년 정도 받았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처음 본 나한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저랑 같은 감정을 가져본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참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랑 친해지면서 제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친구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너가 선택한 삶이야. 잘 생각해봐.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저는 이날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너가 뭘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선택한 것들 투성이로 제 상황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주에 빠진 지 N 년째 드디어 나갈 문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아주 천천히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됐어요. 그 문을 빠져나오고 나서 제가 갇혀있던 우주를 돌아보면서 배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건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더라면 저는 그 친구를 다시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우주에 혼자 남겨져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의 힘이에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또 저와 비슷한 길을 가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용기가 됐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어디선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저라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운 거는 제가 갇혀있던 그 우주에서 저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뿐이었다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랑 식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되게 반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언제부터 너가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저는 이 질문을 듣고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랑 동시에 대답을 내놨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친구도 중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동시에 정확히 똑같은 워딩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나를 구해줄 사람이 나뿐이란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귀국해서 제가 16년도부터 쭉 일기를 써왔는데 그냥 심심해서 그걸 열어봤어요. 근데 되게 잊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한 시점에 거의 매일 똑같은 문장을 썼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더 나아지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괜찮아. 내일 잘 살아보자. 이게 거의 매일매일 쓰여 있는데 이걸 잊고 있다가 딱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 되게 괜찮아지고 싶었구나. 나 되게 애썼고 간절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유일하게 저 자신을 꺼내줄 수 있었던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게 우주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나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란 걸요. 마지막으로 배운 점은 제가 갇혀있던 우주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터널이란 걸 배웠습니다. 장점은 끝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단점은 완전한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살면서 계속해서 터널을 지나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가진 차이는 이제 그 터널이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그 터널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이걸 안다라는 거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우주에 빠졌던 경험, 또 혼자 여행을 갔던 경험, 우주에 빠져나오길 실패했던 경험, 그럼에도 계속해서 도전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는 이 모든 과정을 모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생일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써준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데 너 자신이 되는 모험을 즐기길 바랄게 라는 말이에요. 저는 제 모험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만 봐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방구라는 작가의 그림이랑 인용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싶은데요. 많은 학자들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방구가 생전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생전 마지막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답을 모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방고우라는 한 사람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두 가지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래에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인용구인데요. 저는 저희 모두가 어두운 숲을 잘 헤쳐나가서 바다 풍경을 볼 줄 아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모험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